잘 뺐습니다. 공간 찬스볼 받았어요. 넘어왔어요. 네. 야, 저는 재밌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네.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장현입니다. 원더플레이와 함께하는 제1회 고등 와플 챔피언십 광명 북고등학교에서 레전드 이용대술련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제 원더플레이에서 대학 와플 경기를 보내드렸었는데 이 고등 와플을 또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특별히 고등학교 선수들의 또 이 멋진 배드민턴 활약을 볼 수 있는 이번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 주니어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할 거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고등학교 중에 최고 성적을 내는 또 네 개 학교가 한 번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경기를 정말 즐겁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새롭게 함께하는 이 고등 와플 챔피언십, 이 네 개 학교 가운데 과연 어떤 팀이 저희 뒤로 보이는 트로피의 주인공이 될지, 그리고 또 상금의 주인공이 될지 끝까지 저희 원더플레이와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용대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챔피언십 조 추첨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뽑은 사람이 제일 위로 가는 거겠죠? 네, 네. 탑 시드, 1번 시드를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1번 시드는 네, 매원 고등학교입니다. 네, 2번 시드입니다. 매원고와 결승에서 붙은 학교는 광명북고입니다. 홈팀 광명북고. 야,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서울 최고와 광명북고가 항상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래저래도 붙을 수도 있겠다. 사실 그게 꿀잼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뽑을 저는 이제 매원고와 붙을 네. 학교를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원고 학생의 리액션 어떨지 가겠습니다. 네, 이게 서울 최고일지. 매원고와 붙을 학교는 당진 정보고 고등학교입니다. 와. 네. 이러면 그쵸? 자동적으로 네, 자동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광명북고와 서울 최고가 이래전에 붙게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야. 여러분 재밌는 매치업이 성사가 됐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와, 이 서울 최고랑 광명북고가 만났고 네. 그리고 이제 매원고와 또 멀리서 올라오신 당진정보고가 만났습니다. 요거 조심스레 예상 한번 해주시죠. 네? 예상은 저는 우리 원더플레이에 나왔던 선수들이 있고 네네. 그리고 처음 나오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는 선수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막 이렇게 있고 관중들도 이제 많이 오고 거의 분위기 코리아 리그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만큼 긴장을 안 하고 경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도 광명북고는 한 번 나온 경험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적응을 좀 빨리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하지만 또 경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쵸?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회 고등 와플 챔피언십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1회 고등와플 챔피언십 4강 첫 번째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원고등학교와 당진정보고등학교의 맞대결이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저희 이제 제1회 권위에 맞게 국제심판이신 우영호 심판님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등학교 선수들이 정말 진지한 게임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그 배드민턴 선배로서 이 선수들이 우리나라 배드민턴계의 정말 미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배드민턴을 이끌어나갈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드민턴이 얼마나 미래가 밝나 생각해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상. 정상. 공기호 서브. 그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기 또 이제 보이죠? 네. 미니 A보드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더 많이 가득 차길 바라겠습니다. 네. 진건희 앤 홍지호, 강진정 보고 홍지호 투썹 투 조은상 러볼 플레이. 자, 화면 아래가 강진정보고등학교, 화면 위쪽이 매운고등학교입니다. 헤이 헤이 헤이. 이제 홍지호의 서비스를 출발하겠습니다. 1세트 진건희 강한 스매시. 안돼, 잘 뺐습니다. 진건희 선수의 스매시 연타를 잘 때려줬지만 마지막 스매시가 조금 떠가면서 역습을 당했습니다. 매운구의 서비스 네트에 막혔습니다. 서비스 진건희 점프 스매시 강력합니다. 좋은 상. 오케이. 역시 큰 키를 활용한 와 저 각도 좋은 스매시 아주 좋았습니다. 아, 네. 반대 코스까지. 지금 조은상이 연속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복식은 네트 플레이를 잘하면 후위가 좀 약하고 또 스매시가 강하면 전위가 약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장점입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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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찍었어요? 네트에 걸렸습니다. 4대 앞서가는 매운 고등학교입니다. 지금 홍지호 선수가 좀 급합니다. 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코트를 넓게 활용하면서 경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우, 네. 빠르게 리시브를 보여줬고요. 아, 좋습니다. 홍지호 선수가 자기의 장점이 드롭이다. 어허. 이유를 알겠습니다. 괜찮네요. 좋은데요? 감독. 파워로 뚫어버리네요. 네. 수비를 하나 한 뒤에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돌거든요. 그러면 수비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계속 백핸드로 준비를 해주면서 서로 상대방의 강한 볼을 받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폴트가 나왔습니다. 4대 6 따라가는 당진 정보가 나왔습니다. 롱 서비스. 백핸드 드라이브. 잘 뺐어요. 반대쪽 뺐어요. 네. 지켜봤고 아, 나갔습니다. 아웃 선언입니다. 직전에 이 코너로 잘 몰아두는 훈련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조은선 선수가 드라이브를 강하게 치는 것보다는 지금 코스 공략을 계속 해주면서 강약 조절 잘 해줬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지금 후위로 또 나가는 또 실수를 만들어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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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7의 포인트. 진건희. 반대쪽 뺐는데 길었습니다. 자, 이제는 추격을 확실히 하고 있는 당진정 보고등학교. 동점.
김건희 선수의 서비스가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득점하면서 두 포인트를 계속 땄는데 네. 서비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떨어뜨렸는데 받았습니다. 잘 봤어요. 다시 에어핀. 우리. 드롭샷 붙었어요. 누릅니다. 내용고 잘 받았는데 역시 네트 플레이가 바로 붙었던 당진정 보너스가 역전을 가져갑니다. 네, 지금도 홍지원 선수가 계속된 공격 전환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러면서 당진정 보너스 그 페어한테 계속해서 공격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잘 안 나가니까 수비가 되잖아. 누구가 안 되면 바로 올리고 우리에게 할 필요 없지. 그냥 넘겨주면 되니까. 15점이니까 리셋 안 돼, 진짜. 리셋하지 말고 같이 쳐야지. 뒤 때려줘. 거의 너무 인정돼? 똑같이 앞에 한 거. 허! 회! 백으로 반응했고 잘했어요. 헤어핀 날카로웠습니다. 들어왔어요. 걸쳤습니다. 올리는 척 하면서 또 컨트롤 하는 조은상 선수의 아주 좋은 타입. 김창원 서비스. 호! 네. 제 서비스 반응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이쪽. 높게 뛰었습니다. 다시. 편하게. 앞쪽 붙어요. 헤어핀 읽혔습니다. 코스 반대쪽. 좋아요. 다시 코스. 라이브싸움 이겨냅니다. 당진정 보고등학교. 10대8. 계속 설명해 주셨지만 그 코스 코스마다 어떻게 붙이느냐, 어떻게 잘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이 나뉘곤 하거든요. 네, 그렇죠. 파트너에게 계속해서 공격 찬스를 만들어주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입니다. 롱 서비스. 약간 꼬였어요. 끌어냈습니다. 잘 잡았어요. 앞쪽에서 떡하니 버텼던 조은상 선수입니다. 네, 조은상 선수가 밀어놓고 준비 자세가 좋았고 또 반대편에 있는 진건희 선수가 그쪽보다는 오른쪽으로 빼놨었으면 더 좋은 플레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9대11. 네. 다시 먹혀들고 있습니다. 10대11입니다. 여기서 당진정 보고 서비스 미스가 나옵니다. 11대12. 즐겨. 룰루. 첫 번째 게임 치열한 한 점 차 승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쪽 잘 뺐습니다. 네트 맞고 스매시. 전이 플레이.
동점! 내 원. 후회! 야, 좀 때려. 좀 때려. 자! 후회! 야, 저는 재밌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네. 진짜 재밌습니다. 하! 김청환의 서비스 첫 번째 게임은 석점 남았습니다. 반응하지 못했던 조은상입니다. 이런 실수 좀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조은산 선수가 제가 볼 땐 조금씩 느려요. 제가 볼 땐. 그래서 파트너가 볼을 쳤을 때 반타임만 빨리 준비해 준다면 이제 다음 볼 처리가 수월할 것 같거든요. 예. 정원의 커버 앞에서 눌렀습니다. 12. 자, 게임 포인트 강진정 보고. 왔다. 왔다. 직선. 직선. 이겨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이겨냈 못했던 조은상 선수였고요. 첫 번째 게임은 강진정 보고가 가져갑니다. 1게임에서는 홍재 선수가 되게 키플레이 역할을 너무 잘해주면서 첫 번째 경기를 저는 가져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반면에 매원고 선수들은 조금 너무 무리하게 공격 전환을 하려다 보니까 홍지호 선수한테 자꾸 걸리거든요. 예, 예. 그런 점들을 좀 더 생각해서 많이 뒤로 밀어주면서 수비를 해준 뒤에 우리가 공격을 가져간다면 이 게임에서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짝꿍나서 그냥 조금 눌러줘, 살인에. 짝꿍이니까 빠르니까. 눌러주고 들어온 다음 잡는 거 빠르니까. 근데 좀 계속 들어줘. 한쪽 확 확 집어줘야 돼. 이렇게. 초반에 좀 많이 짧고. 누구죠? 좋아, 좋아. 그러니까 중간도 좀 빼고. 빼고 내 앞으로 들어가는데 빼고. 웬만하면 기호 밀어.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수비하면 불리해. 나 앞에 많이 건설 수 있게. 사실 게 저대 아직 빌 수 있어. 앞에 많이 막. 러버. 헤이 야, 들어 내려 뭐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 보겠지만 중요합니다. 주위에서 계속 공격 전환을 하란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헤어핀을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배가 치는 것도 공격 전환이 되거든요. 지금처럼 예, 네. 완벽히 잘 뺐습니다. 네. 두 번째 게임 앞서가는 강진정 보고. 해서 1대2 한 점 쫓아가는 매운 고등학교입니다.
어, 짧게 떨어뜨렸습니다. 좋아요. 잘 받아냅니다. 김창완 선수의 서비스 노크 1, 2, 3구가 네. 아주 좋았습니다. 서비스 아, 들어와 득점입니다. 서비스 득점. 오, 김창완 선수. 바로 역전에 성공해 놓고 있는 매홍고등학교요. 헤이! 허! 앞에. 대롭시 아우! 헤이! 와, 홍조 선수는 예. 슛을 안 하네요. 본인 장점 드롭이라고 했는데 예, 그 장점을 보여주긴 합니다. 아. 반대쪽! 아, 네. 맞고 꺾이면서 조금 더 멀리 나가고 말았습니다. 언제 돌아갈까? 이런 것 좀 이상해. 자, 드라이브 사운드. 좋아요. 다시 한 대. 아, 흥! 보였는데 네트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지켜봤어요? 네, 나갑니다. 아웃입니다. 지금 드라이브 게임이 너무 많아요, 매홍고 선수님. 드라이브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한 명이 네트 앞에서 빨리 떨어뜨려 놔주고 좋은 선수를 빨리 뒤로 후위로 계속해서 만들어준다면 또 손쉬운 득점이 가능합니다. 롱 서비스 계속 만들어주고 짧게 떨어뜨렸어요. 매홍고 선수들은 지금 같은 포지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에 김창완 선수가 네트 플레이를 해주고 조은사 선수가 뒤에서 후위 공격을 해준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고! 헤이! 조은상이 반대쪽으로 뺐어요. 점프! 스매시! 홍지호 나이스 스매시입니다. 하이소 하이소 하 어렵게 받았어요. 아 네 푸시 성공. 네. 김청환 선수도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7대 6, 매홍고 앞서갑니다. 자, 두 번째 게임 인터벌은 누가 가져갈지. 아~ 대응이 빨랐습니다. 홍지호. 지금은 크로스웨어 핀으로 이제 돌려놔 봤는데 살짝 길게 떨어지면서 매원고가 인터벌을 가져갑니다. 앞에 누면 반대편 내가 보냐? 내가 누면? 내가 누면 직선. 반대편 내가 보냐고? 야, 내가 보냐고. 아, 누워도 내가 보는 편? 내가 앞에만 안 들게 그냥. 그냥 길게라도 놔야 돼. 아, 누워 놔야 되겠네. 네트 위로 떠가면 이러니까 계속 봐야 돼. 그러니까 웬만한 이 성인 남자 복식 못지않게 네. 이 어린 19살의 소년들의 정말 뜨거운 복식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뺐습니다. 뺏기시! 달려와요! 아, 홍지호! 바로 도착합니다! 네! 홍지호! 네, 홍지호 선수가 지금 코스 공략을 너무 잘했습니다. 아, 제가 원하는 플레이입니다. 예! 네. 헐! 헐! 허!
drive. Boy, you should stay in your lane. Put on the gas. I do not care if I crash. Long as I stick to the plan. What is the plan? I cannot lie for none of you. Long as I know who I am. I'm in control. Got his head on my soul. And if I live it, he got it. Jump smash. Anything less is handled. Chance. Yeah. Hey. Yeah. Hey.홍지호 미스. 이러면 급해지죠 이제. 예. 홍지호도 이제 왜냐면 배드민턴은 남자 공식은 키 플레이어들이 정말 힘듭니다. 이제 자기가 본인이 만들어야 되고 본인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군요. 그렇죠. 아 들어와요. 자 들어왔어요. 네. 헐! 헐! 부샷. 허! 9대 11. 자 당진정 보고 쫓아갑니다. 아 미안. 약간 꿀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잘 떨궈내야 돼요. 그렇죠. 지금처럼 김창환 선수가 드라이브로 밀어주는 것보다 지금처럼 짧게 떨어뜨려주면서 상대가 쉽게 올라오거나 중간에 뺄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하! 김창환의 서비스 들어왔어요. 드롭샷! 앞에! 앞에 때려! 가운데로 뺐습니다. 이 코스를 지금은 김창환 선수가 바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네. 13대 9. 매운고의 서비스를 반대 뺐는데 길게 갑니다. 자, 두 번째 게임 포인트 매운고가 가져갑니다. 네, 김창환 선수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트 플레이를 계속해서 잘해주면서 또 이렇게 포인트를 내고 있거든요. 예. 점수를 쌓고 있는 당진정 보고 공주 드로이오 스매시 진건을 눌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진건이 선수가 연속 포인트를 딱 주면서 쫓아갑니다. 달려왔어요. 아~ 좋은 상이 붙어내면서 이 경기 3게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나요? 네, PPL 광고 정도? PPL 네. PPL이 들어왔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바로 이거고요. 네. 선수들도 쉴 때 좀 다 이걸 하고 아, 목에 좀 이 냉감을 잘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PPL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상금도 많이 걸고 그렇죠, 그렇죠. 어,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매시 많이 안 때리죠. 안 나가 잘. 이게 공이 잘 안 맞아. 잘 올릴까? 많이 해줘. 잘 했으면 잘 올릴까? 수비 힘들지. 내 쪽으로 올려줘. 어, 그렇지. 괜찮을까?
3위. 첫 번째 게임은 당진정보가 가져갔을 때 확실히 좀 홍지호 선수의 플레이가 돋보였고, 이 두 번째 게임 매원구가 따냈을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김청환 선수가 살아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누가 먼저 네트에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게임이 결정나고 있거든요. 예. 그 앞에를 책임지는 선수들이 그 플레이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이널 게임. 결승으로 올라가는 길, 중요한 길목입니다. 화면 아래쪽이 당진정보고, 화면 위쪽이 매원고등학교입니다. 파이널 게임, 넘버 9. 김청환의 서비스. 에어핀 받아냈습니다. 네, 조우산 선수 너무 좋으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수비 위치가 너무 빠릅니다. 상대의 스매시는 강하게 오는데 내가 먼저 가서 치게 된다면 그건 실수를 더 확률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잘 뺐습니다. 공간 찬스 넘어왔어요. 매원구의 포인트. 이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아, 정말 완벽한 찬스였는데 그걸 매원구 선수들이 아주 잘 받아주면서 이제 드라이브 공격까지 아주 잘 성공해줬습니다. 여기서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네요. 좋은 상의 서비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반대쪽 방향 살짝 길었습니다. 네, 이게 경기 흐름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왜냐면 홍조 선수가 일단 첫 번째 게임을 너무 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게임을 지면서 조금의 뭔가 부담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진짜 진건희 선수가 해줘야 돼. 그래야 홍조 선수가 다시 살아나면서 서로서로 이렇게 파트너십이 일어나는 거지. 홍조 선수는 언젠간 또 번떡일 거거든요. 네.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갈 수 있어요. 아. 김청환! 날았습니다. 홍지호 살아납니다. 네. 이번에 모션 드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봤을 때. 네. 원래는 한 번 정도 하고 스매시를 하거든요. 김건희 롱 서비스 백푸시 마무리. 당진정보가 지금 노련함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뺐어요. 어페. 롱샷. 또 한 번의 드롭. 야, 형. 맞다. 자, 백클리어. 해볼게. 매원구의 공격 기회입니다. 넘어왔어요. 아, 당진정보고. 네. 김건희. 맞다. 해볼게. 때려. 또 마지막 게임 3게임에서는 진건희 선수가 또 아, 또 해주네요. 그러네요. 많이 해주면서 좋은 경기를 가져가고 있고. 매원고등학교는 좀 당진 정보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약 조절이 현재까지는 떨어진 느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있으면 안 하면 장난이 너무 비싸. 짧으니까. 조박보다 그냥 가운데라. 비행을 해줘야 나 비행을 해줘. 역 들어가주면 유효이니까. 공격하자 공격.
다시 지금부터. 자, 이 고등학교 챔피언십은 이제 파이널 게임은 11점까지고요. 이제 스코어 동률을 듀스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실수가 나옵니다. 네. 4-6. 아까 매운거 선수들은 네트에서 안 뜨겨운데 자꾸 거는 성향이 있어요. 지금도 뭐 물론 홍지호 선수가 실수를 해줬지만 잘 친 스트로크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질 수도 있는 스트로크. 이렇게 지켜봅니다. 야, 아웃입니다. 7-4. 라켓 끝에 걸렸고요. 5-7. 드리어 드로. 아, 직선 때려봤는데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 직선으로 때렸던 이 스트로크가 나가긴 했지만 본인이 때릴 수 있는 그 찬스까지는 그래도 만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처럼 짧게 떨어뜨리면서 우리가 스매시를 때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복식에서 확률 높은 공격은 네트 앞에 빨리 떨어뜨려주고 아니 앞에 있으면 빨리 넘겨주는 그런 플레이를 해주면서 공격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김청원의 서비스. 살아나야 다시 드라이브. 아, 백으로 받아내지 못합니다. 9-6. 당진정 보고. 홍지원 서비스. 공간 찬스 볼. 받았어요. 자, 매운 거 수비되었습니다. 넷 플레이 뒤쪽. 헐. 아 나가네요. 아웃입니다. 매트 포인트. 당진정 보고. 명호 선수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서비스 받을 때부터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자꾸 쳐주니까 당진정 보고 선수들이 유리하게 볼을 칠 수밖에 없어요. 원 서비스. 거의 길게 갑니다. 11-6. 게임 스코어 2-1로 당진정 보고가 결승에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수훈 선수 인터뷰까지 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뭐 본인 입장에서 좀 어떻게 풀어간 것 같아요? 잘 됐나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은 됐지만 볼이 점점 잘 맞아서 저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늘 뛰어오니까 되게 장점이 많은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만들거나 뭐 그런 플레이를 자기는 본인이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경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때려고도 하고 만들어서 뒤에 볼 파트너가 때리면 제가 앞에서 잡고. 좀 저랑 비슷한 스타일이네요, 홍지호 선수가. 급찬 아니에요? 네? 급찬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보니까 이 강약 조절이나 뭐 이렇게 빼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 보여요. 센스 있는 플레이를 네. 하는 선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유형의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웨이트를 해서 근력을 키운 다음에 스매싱을 뒤에서 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전이도 그만큼. 어차피 이 용대가 있잖아요. 네? 어차피 이 용대가 있잖아요.
뭐 아니 저 같은 선수가 그렇게 옆에 이용대 있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선수가 되고 싶나요? 이용대 선수님처럼. 그럼요, 그럼요. 예.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조언해주고 싶은 거는 제가 좀 홍조 선수 감이 좋아요. 이렇게 돼서 오히려 지금 있는 장점을 더 잘하게 만들어요. 최대 강점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격은 알아서 좋아져요. 아까 보니까 제가 뭐 너무 약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트 플레이나 수비나 드라이브를 더 완벽하게 만드는 게 이제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죠. 뭐 올라가면은 광명북고 또는 서울 최고로 만나게 되는데 네. 아직 경기하기 전이거든요. 네. 누구랑 하고 싶어요? 누가 올라오든 이길 자신 있습니다. 결승전 활약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6월 대회에도 이제 학교별 맞대결에서는 당진정보고가 이제 매운걸 이겼는데 고등학교 챔피언십에서도 일단 이 홍지호 진건희 페어가 김청한 조은상 페어를 게임스코어 2대1로 이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홍지호 진건희 선수가 오늘 경기를 너무 잘 풀어줬습니다. 네, 상대가 드라이브 공격을 많이 하는 줄 알고 먼저 네트 앞에 떨어뜨려 놓으면서 그 계속해서 공격으로 가져갔던 그 경기력이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가 공격을 잘하지 못하게끔 올려주고 네트 앞에 빠르게 좀 떨어뜨려주고 맞대응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역량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 주고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복싱에서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가 드라이브를 치게끔 미끼를 잡고 던져라. 예.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내가 먼저 물면 안 되고 상대에게 자꾸 그 볼을 줘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당진정보고 선수들이 오늘 잘한 경기였었습니다. 네. 자, 당진정보고가 이제 누구와 만나게 될지 두 번째 게임은 광명북과 서울 최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